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만들면 세계적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 공개될 한국 작품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만들거나 일본 IP 작품들은 제작 공개만으로도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11월 21일 시점에서 아케인이 다시 1위를 차지했고 지옥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카우보이 비밥이 3위, 오징어 게임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가 꾸준히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일본 순위를 보면 한국의 대단함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위가 지옥, 2위 오징어 게임, 3위 연모, 4위 진심이 닿다, 6위 사랑의 불시착, 8위 이태원 클라스, 10위 갯마을 차차차. 무려 7개가 한국 작품입니다. 일본 순위를 보면 항상 절반 이상은 한국 작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지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에피소드를 봤다, 멈출 수 없었다.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지루해지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가속도가 붙어 더 재밌어진다. 나는 오징어 게임보다 단연 이쪽입니다. 오징어 게임에는 전혀 느낌이 없었는데 이쪽은 굉장히 재밌었다. 사회풍자를 가미해서 뜻밖의 전개를 보이는 각본이 훌륭하다. 세계관은 분명 웹툰에 허황된 이야기지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이 그려져 완전히 현대의 지금 세상을 비추고 있다. 사정 없이 누구나가 공격당하고 개인정보를 폭로당하는 세계 너무 많이 봐왔다. 굉장히 재밌다. 처음에는 헐리우드스러운 몬스터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깊은 사회 드라마를 다크 판타지로 만든 것. 헐리우드스러운 몬스터물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재미없을지도. 시즌2로 이어지는 엔딩,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오징어 게임은 카이지의 표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연출과 배우의 연기력이 강해서 재미있었다. 일본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젊고 인기 있는 배우면 되겠지 하는 배역과 연출력, 각본력에 압도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임종의 나라의 앨리스도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단 젊은 남녀라는 것이 일본스러워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징어 게임은 미남, 미녀 아무도 없고 배우의 연령층이 다양한 점도 굉장히 좋았다. 일본스러운 것은 안 될 거라고 본다. 이런 재롱잔치 같은 것을 지속하면 확실히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망해버린다. 일본에도 우치노 세이요시 같은 명배우가 있는데 아깝다.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모의 문화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악플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내용 언급도 없이 비판하는 시점에서 그냥 한국이 싫을 뿐이다. 일본보다 해외 진출 능력이 뛰어난 것은 확실하잖아. 드라마 지옥의 원작 웹툰도 주목받고 있고 일본에서는 단행본으로 출판돼 만화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웹툰, 지옥을 서비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K웹툰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옥은 현재 흥행만이 아니라 평가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IMDb 점수는 7.3, 로튼 토마토는 100%라는 놀라운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공개 하루 만에 24개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며 8일 만에 1위가 된 오징어 게임의 기록도 갑분이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역대급 시청률 기록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넷플릭스를 먹여 살리는 것이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옥은 이미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옥사자 잔나감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가 또다시 세계적 흥행을 하자 비교당하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옥이 공개되자마자 관련 주식도 대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공개 당일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적게는 3%, 많게는 9% 가까이 빠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썩였지만 22일
일부 관련주가 하락분을 만회하고 큰 폭 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지옥과 관련한 대형 호재가 등장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덕을 본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대표적인 지옥 관련주로 꼽히는 제이콘텐트리를 1000억 원 넘게 사모았습니다. 지옥 관련주의 주가는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당하는 것이 드라마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제작사 A스토리는 지난달 23일 첫 방영을 앞두고 일주일간 21% 넘게 급등하며 방송 전에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중국 투자, 과도한 PPL, 낮은 완성도 등의 지적을 받으며 방영 이후 하루 만에 19.78%나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또 비교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드라마 버전입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넷플릭스에서 지옥과 같은 날 공개됐습니다. 일본 IP이지만 미국에서 제작해서 팬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일본 애니메이션 실사화와 똑같은 코스튬 드라마가 나와서 정말 커다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평점은 점점 더 떨어지며 외면받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자 코지마 히데오는 본인이 감상한 영화는 아무리 망작이라도 SNS에 봤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이번 지옥도 공개되자마자 전편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며 극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일본 애니메이션 원작인 전설의 명작 카우보이 비밥 드라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기대하고 카우보이 비밥을 봤고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카우보이 비밥은 한국의 영화와도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승리호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실사판 카우보이 비밥 영화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대로 네티즌들은 진짜 카우보이 비밥은 승리호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IP임에도 일본에서 기사화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비밥, 넷플릭스 실사판 개, 아인이 너무 귀엽다. 나오는 기사도 이런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나오지 않은 한국과 일본 관련 작품들을 비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작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 관련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어 원피스 실사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역만 공개했을 뿐인데 세계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고 있는 일본 관련 작품들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일본 침몰을 약 100억 원에 구입했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앞으로 넷플릭스는 일본과는 절대 손잡지 않으려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 IP 실사화에 대한 현재 일본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주는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고 싶어서 일부러 넷플릭스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